우리는 왜 그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 그림 그리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행복이 나오죠. 자, 도대체 그림이 뭐길래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거부터 풀어놔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배워서 뭘 그릴 건지가 좀 정해지지 않겠어요? 자기한테 그림이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그것부터 배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재밌어요. 배우고 싶은 걸 배워야.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뭐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뭐 산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감동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름답거나 기분이 좋거나. 파란 하늘을 봤는데 뭉게구름이 있어요. 그거 너무 이쁘잖아요. 또는 퇴근길에 오늘 좀 일찍 퇴근했더니 해가 들졌어요.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 노을이 너무 이뻐요. 노을은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언젠가 문득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 언제나 예쁜 게 그 옆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게 내 눈에 띄고 어제도 봤는데 그때는 안 이뻤는데 오늘 눈에 띈 저것이 참 이쁠 때가 있어요. 보통 노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노을을 보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면 핸드폰 꺼내지 않아요? 여행 가서도 하는 게 바로 사진부터 찍잖아요. 감동을 했을 때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날 예쁘게 느꼈던 사진,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온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예쁜 사진이 왜 내가 지금은 안 나오는가. 그날 내가 노을을 보고 예쁘게 느꼈던 그 감정이라는 게 정말 뭘 보고 그렇게 느꼈을까? 뭘 보고 감동한 거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노을이라는 게 있는 게 좋았을 수 있어요. 야근을 지금 뭐 일주일 넘게 하다가 정말 해지기 전에 오늘 퇴근했어요. 그러면 그게 노을이 아니어도 예쁘지 않았을까요? 일단 해가 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는 노을을 아무리 찍어봐야 내가 그날 노을 보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 담기진 못할 수 있어요. 최소한 사진 뒤에다가 쓸 수는 있겠죠. 이런 날이었다. 스토리가 담기면 예쁠 수 있고요. 사진은 내가 무언가를 감동하고 그것을 남기고 싶을 때 찍는 건데 거기에 그 감동이 고스란히 담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평소에 내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려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그것으로 담겨내지 못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림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수많은 꽃밭에 수없이 꽃이 많죠? 그 중에 한 송이만 예쁘고 그 한 송이만 찍고 싶은데 나머지 빼고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와 대단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겠죠. 누가 그렇게 사진을 찍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림은 가능하죠. 그냥 한 송이만 그리면 되잖아요. 자, 노을을 표현하고 싶은데, 노을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노을빛이 오늘 주황색이었는데 그냥 너무 예뻐. 그럼 내가 원하는 주황색 물감을 사서 짜면 되지 않겠어요? 짜서 바르면 되죠. 또는 그 노을빛 밑에 도시의 실루엣, 그런 것들이 왠지 오늘 내 하루의 일상을 보람차게 느껴지게 하기도 할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저기서 일을 하고 왔지. 일주일 동안 밤새서 내 삶을 꾸리고 왔지. 그렇다면 도시의 빌딩 실루엣과 노을이 함께 그려지면 더 좋겠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순간순간 감동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고 그것을 주로 사진으로 찍는데요. 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